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소개해드렸었던 인스타360 1X2 테스트 촬영 영상을 공개합니다. 제작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해 자막 대신 나레이션으로 대체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촬영했던 곳은 바로 잠실한강 공원이었습니다. 먼저 인스타360 1X2의 장점을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작에 비해 해상도와 색감이 개선되었습니다. 색감이 좀 더 뚜렷해져서 글자들을 더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 전 프리셋에서 색감을 스탠다드, 비비드, 로그 촬영 세 가지 모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촬영한 원본은 비비드로 설정한 후 촬영했습니다. 2. 확실히 입체적인 사운드. 인스타360 1X2에 4개의 마이크가 내장된 만큼 음향이 좀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외장 마이크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인스타360 1X2 제품만으로 촬영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단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인스타360 1X2의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비저블 스틱의 충격적인 잔상. 인스타360 공식 셀카봉을 장착한 후 촬영했지만 아래 화면에 잔상이 남아있습니다. 전작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장면이며 신속한 사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2. 6축 흔들림 보정이 맞나 싶을 정도의 너프. 사전 예약 제품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6축 보정 360도 카메라 치고 매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또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3. 신규 어플과의 어색한 첫 연동. 기존 인스타360 1X 어플이 있음에도 1X와 1R 모델을 통합시킨 어플이 새로 출시되어서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후 연동시켜야 했습니다. 새로운 어플을 카메라와 연동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녹화 버튼을 눌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1X2 제품의 펌웨어 업데이트 전까지 당분간은 1X 제품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색감과 음향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셀카봉 잔상 문제와 6축 흔들림 보정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색감만 비비드로 설정한 후 아무런 설정을 건드리지 않았고 렌즈에 아무런 필름을 붙이지 않고 촬영에 임했습니다. 1X 제품의 새 업데이트 소식이 들리면 그때 다시 촬영해서 1X2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전까지 당분간은 1X로 촬영한 후 업로드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